카프라 TV. 네, 안녕하세요.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의 영상은 지난주에 아파트 지원 LA COVID-19 Renters Emergency Relief Program를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지난주에 신청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 pre-qualified 됐고 당첨이 됐으니까 증빙 서류를 보내라는 그런 이런 이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좀더 크게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이메일이냐면, Great news, you have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City of LA's COVID-19 Emergency Rental Program. 그러니까 해당이 되시려면 요몇 가지 서류를 저희한테 이제 증빙 서류를 보내셔야 된다고, 이제 이걸 곧바로 되게 빨리 보냈어요, 얘네들이. 일주일도 안 돼갖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얘네들이 잘못 보낸 거예요. 너무 일찍 보내서 지금 저희가 얘네들한테 증빙 서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웹사이트 통해서 이런 증빙 서류를 업로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밑에 지금 844-944-1868 이 전화를 하셔서 어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이제 손에 들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이메일을 너무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로드 할수 있는 링크도 없고, 저 전화번호도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하루 종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편지를 또 보냈어요. 요런 편지를 또 보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Dear Sung, this communication is intended for the above. Great news, you have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City of LA's COVID-19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 However, the notification email was sent too soon. You will receive another email within 2 weeks with active links to upload documents or make an in-person appointment. Please do not upload documents or call for an appointment at this time.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이 당첨이 되셨는데, 하지만 첫 번째 이메일이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주 안으로 이제 다른 이메일로 받으실 거고, 그 이메일 링크를 통해서 이 증빙 서류를 거기다 이제 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전화를 사용하셔서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메일을 받으셨는데 지금 한인에 많은 연락이 오세요. 이거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른다고. 그거는 얘네들이 이메일을 잘못 보내서 링크 없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기 놀라지 마시고, 2주 안으로 얘네들이 이제 그 다른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링크가 이제 여기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화를 하셔서 그 어포인트를 잡아서 증빙 서류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 이메일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